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와 긍휼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교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그런 서신입니다. 특별히 이신칭의 교리가 잘 나타나 있죠. 갈라디아 교회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그러한 기독교의 본질인 이신칭의 교리를 허물고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죠. 바울은 이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신칭의 교리를 아주 날카롭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속에 우리는 이신칭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말을 바울은 씁니다.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도움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는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대속해 주셨다. 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예수님이 깨우시고 인도하시고 살리셨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내 힘은 하나도 들어간 게 없다. 내 노력은 하나도 보태진 것이 없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말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으니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것을 바울은 이신칭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었다. 선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 내 공로와 내 노력은 하나도 0.001%도 포함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말을 동원해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이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내용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론을 설명하는 것이냐, 바울의 구원관을 설명하는 것이냐, 바울의 구원관을 잘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어떻게 천국의 백성이 되느냐,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느냐 하는 것을 잘 설명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선물로 구원받았다, 공짜로 구원받았다,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바울이 왜 편지마다 이신칭의 복음을 들고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신칭의를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 신칭의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때에 구원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선물로 너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냐? 왜 자랑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교회에서 자랑하느냐? 왜 교회에서 싸우느냐? 왜 교회에서 다투느냐? 왜 교회에서 죄를 짓느냐?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지 않느냐?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잘 보면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내용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윤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전반부에는 지시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후반부에는 명령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의 편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전반부에는 교리, 그런 진술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윤리와 도덕, 그리고 명령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러므로라는 말로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므로 서로 남을 낮게 여기고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부분, 교리와 진술, 서술의 부분에 더 방점이 찍혀 있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부분, 그러므로라는 그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을까요? 어디에 바울은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은 인과관계의 접속사 아닙니까? 인과, 원인과 결과죠. 여러분, 원인이 중요하겠습니까? 결과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이신칭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이신칭의의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열매가 없는 믿음은 열매가 없는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가? 그렇다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는 어떻게 말합니까? 열매가 없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무가치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교회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가야 하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가? 어떻게 성숙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후반부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의 교리는, 이신칭의의 복음은 교회론과 관련이 있다. 후반부와 관련이 있고, 우리의 명령과 관련이 있으며 윤리와 관련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말로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이다. 더 이상 그러므로 이후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성숙되어야 하는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러므로 내가 마지막 때주 앞에 설 때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바울은 후반부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선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그 놀라운 그 죄를, 어마어마한 그 죄를 용서함 받았는데 이웃의 조그마한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이웃에게 내 조그마한 빚을 받아내려고 이웃과 다툰단 말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탕감과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한다면 이웃과 다툴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옳리, 네가 옳리 하면서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과 싸운다는 것은, 내가 교회에서 싸운다는 것은, 다툰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가 1만 달란트나 되는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운 빚을 탕감받았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투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선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을 낮추며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을,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바른 삶의 태도이고 바른 사고방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리라, 내 기분대로 살리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아닙니다. 1만 달란트의 빚,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에게 조그만 것을 받으려고 이웃과 싸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신칭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배우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제 교회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웃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신칭의 복음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공짜로 이 놀라운 구원, 상상할 수 없는 그 값진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서로 도와야 됩니다. 이웃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남은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주 앞에 설 때까지 그 사랑을 감사하며, 그 사랑에 기뻐하며, 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선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을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인생, 이 사랑과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았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총을 받았습니까? 그 은총을 이웃에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그런 빚을 탕감받은,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의 바른 삶의 태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겸손하며 남을 도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바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자비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더욱더 넘쳐서
남은 인생, 남은 인생 주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사랑하는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